자, 첫 번째 이슈는 HMM 인수전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과 동원그룹이 참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증권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이달 23일에 이제 HMM 인수 그뭐그 KDB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매각인데 본입찰을 진행을 했고 동원그룹 과 이제 하림그룹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매각 대상 같은 경우에는 KDB 산업은행이랑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 57.9%, 한 4억 주 정도 되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뭐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HMM 매각을 좀 빠르게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30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동원그룹이랑 하림그룹 중에 누가 이제 HMM을 품게 될 것인지 네.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참, 30일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28일이니까. 네, 내일 모레 이제 결정이 나는 셈인데, 자, 시장에서는 사실 유찰될 가능성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나가니까요.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건데, 그 HMM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고전을 하다가, 예. 굉장히 뭐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좀 덩치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적격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동원이나 하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조금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HMM 주가가 오늘 아마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 계산하면은 4억 주로 단순 계산하면 한 6조 원이 6조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면 뭐 대략 한 7조 원 안팎에서 매각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유찰 우려가 네. 많았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아무래도 뭐 하림이나 동원그룹이 중견 기업 중에 견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맞습니다. 자금 조달 능력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한 7조 원 안팎으로 매각가 결정이 되면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동원이나 하림이 과연 견실하긴 하지만 HMM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산업은행 자체가 그 가격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매각 예정 가격을 6조 원대 초반으로 정한 것으로 아, 알려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딜이 지금 성사된 분위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붙이지 않았다. 사실상은 거의 그 매각을 위해서 조금 결단을 내렸다. 좀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원이나 하림 그룹의 2파전으로 HMM 인수전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이고 산업은행 자체도 매각 의지가 높다. 그래서 산업은행 자체도 연내 매각을 완료하겠다. 요런 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30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맞습니다. 연내 매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동원과 하림, 어디가 승자로 보고 있나요? 참 이게 네. 뭐큰 딜을 성사할 때마다 뭐 이제 과연 누가 승자일까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 사실은 그런 딜 순간에 좀 승자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 동원 하림은 정말 좀 안개 아, 속 어렵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좀 독특하게도 동원 하림이랑 그 자본을 동원하는 능력도 거의 미세하게 차이가 없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둘다좀 중견 기업에 속하고 그리고 둘다 조금 그 자본 그러니까 그 빅딜을 성사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동원 하림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림 물론 이제 하림이랑 동원 둘다 6조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로 인수 희망가를 좀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는 하림이 수백억 원 차이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이런 좀 보도들이 나오고 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정도 큰 빅딜에서는 수백억 원 차이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 이게 가격이 제일 조건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HMM은 이제 국적 1위 해운사이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분이 중요하고 네. 국적 1위 회원사는 이제 국익이랑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1위 회원사를 인수를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익적인 측면에서 누가 건실하게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꼭 인수가가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어떤 업체들도 HMM 인수를 희망했지만 무산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는 인수금융을 포함해서 한 6조 5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좀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꾸린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가 한 7,500억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 펜오션이 있는데 예. 해운사죠 똑같은.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 이제 벌크 위주고 HMM 같은 경우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인데 여기에 이제 한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발행하면 호반 그룹이 좀 매입을 해가지고 외부 자금을 수혈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으로 좀 뭐랄까요 우군을 좀 많이 확보한 느낌이고요. 하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적 투자자 FI랑 손을 최대한 좀 잡지 않고 인수금융도 최대한 좀 최소화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적 안정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높은 쪽에 좀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방침을 좀 산업은행이 좀 알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아마 조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나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동원과 하림이 지금 자금 조달 방식에서는 좀 다른 방식을 좀 취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자, 근데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사실은 그 작년에 HMM이 10조를 벌었습니다, 연간에. 아, 네.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연간 10조 번 회사를 6조 4천억에 사면 굉장히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승자의 저주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게 해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예전에 그 물류 대란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하는데 그만큼의 물동량이 받쳐주지 않아서 해운 운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네. 사상 최대 정도로 올랐는데 그거의 특수를 입어가지고 HMM이 작년에 10조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를 벗어난 그 2021년도에는 한 7조 넘게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화면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가 있었던 2022년 1월을 보시죠. 5,109포인트입니다. 저게 사상 최대거든요. 네. 네, 지금은 993인데요. 참 이게 뭐랄까요? 저도 참 이럴 때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5,000에서 900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과연 누가 예측했을까? 그리고 네. HMM이 이 정도로 돈을 벌까? 이런 좀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5천 포인트가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10조 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네. 현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는 근데 이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가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900, 1000선 포인트를 내려앉았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내후년에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HMM의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또 왜 그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빨리 정상화가 돼야 노조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앵커님께서 서두에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네. 중견기업 건실하지만 동원이나 하림이나 그 HMM이 덩치가 워낙 크고 아까도 짚어주신 것처럼 아니 영업이익 10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이 정도 6조 원 안팎의 인수가 하면 잘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미처럼 사실 HMM 덩치가 인수하려는 회사들 후보자들이 좀 약하다 이 뜻인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뭐 포스코도 그렇고 좀 물망에 올랐던 회사들도 있고 지금 HMM 주가가 뭐 오늘도 조금 소폭 반등하고는 있지만 워낙 시장에서는 HMM의 덩치가 워낙 크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국적 1위 회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내에 좀 굴지의 대기업이 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원 그 노조야 하림은 그런 뜻이 있고 좋겠지만
맞습니다. 대기업에 인수를 안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네.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뭐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좀 또 총선도 앞두고 있고 사실은 네. 조금 복잡한데 제가 좀 HMM 인수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연내에 조금 딜을 완료하는 기류가 좀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변수는 여전히 있다. 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지금 핫 이슈인 HMM 인수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30회에 있을 인수자 발표 잘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